로리 소환은 레이너 특공대의 수석 기술자입니다. 모든 뚝딱 만들어내는 소환은 특공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켈머리한 놈들, 우리를 아주 쥐어짰지. 놈들에게 반기를 든 그날, 우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스완은 캐모리아 조합 출신으로 잘 나가는 광부였습니다. 마인오프 행성에서 채굴 사업을 하던 스완은 초반에는 잘 나갔으나 계속해서 폭등하는 세금으로 그의 사업은 망가지고 있었죠. 스완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캐모리아를 매수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그를 고소하지만 이미 매수당한 캐모리아 측은 스완의 고소를 무시했습니다. 분노한 스완은 광부들과 함께 독립을 서원했지만 캐모리아의 진압으로 무참히 독립은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왼팔까지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 신호를 포착한 레이너트 공대가 스완을 구출함으로써 스완은 레이너트 공대의 수석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지. 우리가 옳다고 해서 총과 전차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스완은 레이너가 다시 히페리온에 도착할 때까지 무기고를 지켰습니다. 그는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 말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다들 좀 진정해. 지금까지 사령관을 믿었잖아. 지금이야말로 믿어줘야지. 자신을 구해줬던 레이너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옹호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 친구야, 그 첨단 기술에 사이오닉 에너지, 두뇌까지 커다란 외계인 프로토스도 손을 못 썼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야. 그건 녀석들이 자초한 일이야. 자네는 옳은 일을 한 걸세. 친구가 민간인을 학살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말했나? 난 자네가 자랑스러워. 수석 연구원인 스탠먼과 자주 만나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먼의 연구일지에 스완이 헤라클레스급 화물선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나오며 스탠먼이 알아낸 여러가지 연구 정보를 스완에게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는 차행성을 공격할 때 직접 장비를 들고 저구굴에 들어가 레이너를 돕기도 했습니다. 카친스키는 스완의 일을 돕는 다른 기술자입니다. 카친스키의 삼촌은 캐모리아 조합장으로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카친스키와 그의 형인 빅터는 야심찬 꿈이 있었고 둘이 진보된 AI 항법을 이용한 우주선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란자 7형은 이런 기술을 탐내었고 아크투러스는 유령요원을 보내 빅터를 암살시키죠. 캐모리아 조합 측은 분노했지만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캐모리아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카친스키는 레이너 특공대에 합류했습니다. 카친스키도 똑같이 소환과 같은 캐모리아 조합 출신이지만 소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진저리나게 싫어했던 캐모리아 조합의 높으신 분이 가족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자치령에 맞서 싸우는 카친스키의 모습을 보고 소환도 그를 인정해줬습니다. 난 자치령하고 싸우려고 여기 끼었는데 이게 뭐야? 우리 대장님 오셨네? 카친스키를 제외하고 말할 만한 인물은 에나벨 대처입니다. 에나벨은 히페론에서 인기가 많은 여성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이없이 캐리건 때문에 사망하는데 캐리건이 맹스크의 해병을 공격하려다 잘못해서 에나벨을 죽이고 맙니다. 티를 내고 있진 않지만 수완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로 보입니다. 사고였다는 레이너의 말에 마일로와 어렉에게도 그렇게 말해봐라 라고 면전에 대놓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대원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고 캐리건을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스와 저그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데 기술자답게 프로토스의 최첨단 무기들을 감탄한 대사를 날립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 프로토스인 카락소와 인공 팔다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나름 프로토스 기술자와 통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당근이지. 당근? 반대로 저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감상을 늘어놓습니다. 프로토스와는 다르게 생물학적 특징이 많은 저그를 좀 어려워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나가 유물에 관해서는 저 유물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해? 이해해. 무기? 문제없다고. 저 유물? 이건 무슨 마술도 아니고. 스완은 업그레이드, 무기 설계도 하지만 대표 작품은 바로 이족 보행병기 토르입니다. 오딘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갑자기 만든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설정은 맞지 않습니다. 공식 설정으로는 이미 자치령 마사라에서 2502년에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완의 대사를 보면 자신이 만든 것 마냥 생색을 내는 걸로 등장하죠.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특공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504년 10월 캐레건의 저그가 재등장한 시점이기 때문에 스완이 토르를 만들었다는 건 설정 오류입니다. 공식적으로 블리자드는 토르에 대한 설정 오류를 인정했죠. 스완은 그냥 존재하는 토르를 더 좋게 개량한 것으로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중년 아저씨의 호풍인 걸로 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스완은 아쿠트러스 정권이 무너지고 자치령 기술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도 히피리온의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죠. 그가 앞으로 등장할 기회는 많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봤으면 좋겠군요.